끝내는 건 사실이고요. 제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뭐 남은 보스니아전, 온두라스전에 활약, 그리고 좋은 활약을 펼쳐서 최종 명단에 들고 싶은 마음이에요. 괜찮아요, 그래서. 항상 이런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시면 뭐 저희 선수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더 힘이 나는 것 같고, 팬들이 있어야 저희가 더 좋은 활약이나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직 뭐 본선에 대한 생각은 없고, 제가 뭐 남아있는 뭐 두 경기를 잘 해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경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제가 뭐 첫날이기도 하고 형들과 아직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씩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형들한테 많이 배워서 가겠습니다. 아직 정말 아직 월드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, 제가 아직 최종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생각 한 번도 안 했고요.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차전이 제일 중요하고, 1차전에서 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남은 경기가 편해질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보다는 일단 스웨덴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첫 경기이기도 하고, 첫 경기에서 잘못되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부담보다는 이런 큰 자리에 오게 되어서 기쁘고, 제가 형들에게 많이 배워서 더 도움이 되고 싶고 더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.